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람만 있다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여러분! 바다의 낭만과 즐거움을 한 번에 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다의 파라다이스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부안에서 여러분!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출발! 이제까지 이런 여행은 없었다! 조개캐는 재미에 푹 빠지는 갯벌 체험과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 바다와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안 찬바다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부안 변산바다의 수상한 기운 감돌고 있으니 보기 힘든 요트가 이곳 저곳 전국에서 모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멀리서도 보는데 이렇게 멋진 요트가 잔뜩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 요트 데이는 전국 시도 대항으로 전국 순위를 가리는 대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은 아시안 게임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취해지는 것이죠. 이번 대회는 170여 명의 요트 선수들이 모여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놓고 뜨거운 경기를 펼치는데요.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 꼼꼼한 점검은 필수겠죠. 선생님, 선생님. 아니 어디 지역이세요? 전북 부안군청 팀이에요. 오, 부안이요? 네. 역시 포스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한 33년 정도 선수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바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바다를 다 다녀봤는데. 오. 전북 부안처럼 좋은 환경에 세일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일 좋아요. 아니 그래도 아주 큰 대회를 이제 곧 네. 앞두고 계신데 각오 한 말씀 들어야죠. 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한 것처럼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준비해온 거 최대한 이렇게 잘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돛을 올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어린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돛을 만지는 솜씨가 다부집니다. 뭐 친구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대회 나갈 배라서 지금 만지면 안 돼. 아 저도 이 대회 참가한 선수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배를 만드셨고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럼 이번 대회 목표는? 1등이요. 1등? 이모가 꼭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 푸른 물결을 가르며 출격하는 요트들. 꿀렁꿀렁 넘어오는 파도는 선수들에겐 놀이기구처럼 느껴지는데요. 결과를 떠나 오늘을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부회장님! 네. 아니 이렇게 저 선수들 요트 막 만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타고 싶은데 요트는 선수들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관광객도 요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요트협회에 신청하면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레저를 즐길 수 있다니 체험해 봐야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시동 걸고 눈부신 햇살 비추는 바다 한가운데 나갔는데요. 그녀의 표정에 행복이 가득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하네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요트 타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부안이 제 꿈은 이뤄졌네요. 땡큐 부안. I love you 부안. 부안 찬바다 여행 이번에는 모항으로 가볼까요? 대롱 캐러 가는 거라고. 대롱이요? 예. 대롱이 뭐예요? 모시조개가 대롱이야. 아 모시조개. 그럼 모시조개 저도 캘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캐 따로 와.
아름다운 변산에는 바다의 보물들이 숨겨진 모항 갯벌이 있는데요. 하루 두 번 썰물에 만나는 바다의 속살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아이고, 왜 이리 많이 나와. 몸에 시커지거든. 몸에. 조개 캐는 손길에는 웃음꽃이 절로 피고 어르신들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 나누다 보니 갯벌은 바닷가 사람들 삶 그 자체입니다. 옛날부터 청정지역이라 이렇게 무시조개, 반지락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좋은 바다죠. 어설프게 진흙을 캐는 이는 누군가요? 이거 그렇게 파면 안 되고 반지락하고 틀려갖고 깊게 파야 나와. 깊게요? 어, 깊게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파야 나오지. 이렇게 뭐 힘만 들어. 자, 어 여기. 요령 터득하고 갯벌을 휩쓸고 있는 세령 씨. 우와, 많이 캤는데요? 바다가 살아 숨쉬는 갯벌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장소인데요. 갯벌 체험 매력에 힘든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우리 친구, 어떻게 많이 잡았어요? 이만큼 오, 많이 땄네. 아니, 이렇게 따보니까 어때요? 원래 책 속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거기 조개 잡으러 나오니까 더 재밌어요. 이게 바로 조개 ASMR? 좋다. 이제 이거 놓고 칼칼하게 탕만 끓이면 되는 거죠.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 지금 먹을 수 없어요? 해롱은 집에 가서 먹고 여 부안서 부안까지 왔은 게 곰수 가서 풀치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으신 거. 풀치요? 식객들이 부안에서 반드시 추천한다는 풀치 먹으러 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부안에 오면 풀치를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니, 도대체 풀치가 뭐예요? 알기 쉽게 갈치예요. 갈치라고 보면 되고 갈치보다 좀 작은 거. 작은 게 풀치라고 해요. 잘 먹지 않던 풀치를 손질해 내장은 갈치 속젓으로 만들고 풀치는 쫀득하게 말려 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별미가 된 거죠. 나이롱은 엮어 놓으면 여기 가서 여름에는 익어버려. 열로. 근데 집은 안 익어. 숲을 쥐가 빨아버리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집으로 하는 거예요. 풀치를 잘 씻어 고춧가루 풀어 조리하는데요. 풀치가 부서지지 않게 조리하는 것도 맛집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국 식객들의 극찬을 받는 풀치조림 완성! 부안 풀치 한상차림은 푸짐하네요. 사장님! 아니, 제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너무 많이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 기본 이렇게 자체에 나가요. 일반 손님 오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기본 찬이 이렇게 정갈하게 젓갈도 3종으로 전도 정성스럽게 네, 간장, 게장까지. 네, 게장 나가고 전도 그때그때 부쳐서 차가운 거 안 드리고 따뜻하게. 이게 바로 전라도의 밥상, 부안의 밥상이네요. 빨리 맛보고 싶은데요. 잘 발라놓은 풀치살에 조림 양념 술술 뿌려 따끈한 밥에 얹어 먹으면 이것이 바로 꿀맛! 대박! 여러분, 갈치인데 갈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치가 뭔가 부드럽고 부서지는 식감이라면 우리 풀치는 뭔가 단단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식감. 그래서 씹는 맛이 있어요. 뭐야? 완전 다른데? 이거 갈치 속젓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로 여기서 알아주는 물건이에요.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숟가락에 올린 갈치 속젓. 한 입 먹으며 바다를 음미할 수 있는데요. 바다 음식상에 젓가락질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느낀 부안 참바다 여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요트도 타고 갯벌에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엔 맛있는 풀치오리까지 바다의 참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부안으로 놀러오세요! 바다의 리듬에 요트를 타며 한가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닷가 사람들의 터전에서 갯벌을 체험해보고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부안으로 참바다 여행 떠나보세요. 실록의 계절 봄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꽃들도 예쁘게 피고 사람들은 자꾸만 문 밖을 나서게 되는 계절.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서진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봄날에 저 여행 가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 가실래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고객분들과 처음에 패키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제천으로 귀농한 후 밭을 일구고 농산물을 재배하며 제천을 찾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대자연과 호흡하고 산책도 하면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관광농업, 그리고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이곳은 제천입니다. 와, 예쁘다. 봄날의 제천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라는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 안내해 주실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농업이 관광을 만났다. 귀농 후 제천을 소개하는 관광 농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성원 농부를 소개합니다. 제가 시골에 오는 목적이 치유 농장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오게 됐는데, 처음 제천에 방문했을 때 제천시 슬로건이 자연 치유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슬로건도 마음에 들었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수산면이 슬로시티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치유 농장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보니까 흙이고 나무고,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농촌 관광이니까 농촌에서 체험하시고 이제 멋진 여행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먼저 여행을 갔다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일복만의 수진 리포터, 오늘도 일바지를 입었습니다. 아니, 여긴 산인데 웬 밭이 있어요? 저희 지역이 다 산간지대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타 지역이랑 다르게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데 다 밭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밭에서 일하나요? 여기서 제초 작업도 하고 수확도 하시고 비료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이성원 농부가 치유 농장을 할 계획으로 일구고 있는 밭입니다. 다양한 산나물과 산채류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일이 많다고 하네요. 주변에 다 뽑으면 되죠? 저 뿌리째. 오! 끊어지는데. 얘는 뽑는 게 아니고 얘는 수확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방풍나물이라는 거거든요. 에요? 여기는 약 하나도 안 치고 다 그냥 생태농법으로 키우는 애들이라 한번 드셔보세요.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이 키운 방풍나물. 훨씬 연하고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근데 뽑으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뽑으면은 이따 다 먹을까요?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풀 뽑는 수진 리포터. 그나저나 여행을 잔뜩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일만 하다 가나요? 아유, 힘들어. 아, 여행 왔는데. 원래 먹어야겠다. 꿩 대신 닭, 아니 여행 대신 식탐인가요? 수진 리포터, 일은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네요. 수진 씨, 뭐해요 거기서? 아, 고만 좀 먹고 저기 퇴비 좀 가지고 와주세요, 퇴비.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 씨. 엄마 웃음이 나오네. 이게 뭐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진짜 여행 갈까요? 좋아요. 드디어 시작한 제천 농촌 관광.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이제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국립 제천 치유의 숲입니다. 오, 치유의 숲. 네네. 그 농촌 관광 프로그램이 치유를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숲에 오셔서 숲 테라피 그리고 한방 테라피 이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첫 출발지로 선정했습니다. 제천 치유의 숲은 수려한 산세와 기암절벽의 절경인 금수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과 숲, 그리고 나무 등 다양한 산림 자원을 통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흔히 말해서 도토리 나무라고 그러죠. 아. 근데 이런 나무들이 산에 요즘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람쥐나 이런 애들이 산에서 잘 살 수가 없는. 한방 제천의 이미지를 살려 숲과 한방을 연계한 활인신방 숲테라피, 사상체질 차테라피 등의 대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3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역 농가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고객이 제천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농촌 관광, 다음 여행지는 어딜까요? 꽃내음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곳인데요. 눈으로 제천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제천을 즐길 차례인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농부님? 네, 제천에 오시면 제천이 한방도시잖아요. 그래서 한방 약선 요리를 꼭 드셔야 됩니다. 여기 약채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의 산천 초목을 맛보다라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진 식당들이고요. 제천을 방문하시면 꼭 한번 들리실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제천은 약초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몸에 좋은 다양한 약초들을 활용해 음식을 만든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 좋기로도 소문나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약채락을 먹으면 몸이 즐거워한다 이런 뜻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드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힐링도 되고 아마 행복할 거예요. 와, 농부님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와, 이 음식들이 다 뭐예요? 이게 제천의 자랑인 약채락 한정식입니다. 약채락 한정식이요? 그럼 이게 모든 음식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른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죠. 그럴까요? 이곳의 대표 메뉴인 떡갈비입니다. 제천 한우를 황기가루를 이용해 만들었다는데요.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농부님. 네. 아니 여기부터 왔었어야죠.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향도 살짝 나고 아마 냄새도 안 나고 좋으실 거예요. 떡갈비 먹으면은 네. 약간 퍽퍽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여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맞아요. 떡갈비뿐만이 아닙니다. 찰진 밥 위에 더덕구이를 올려 입에 넣고요. 구수한 된장국과 제천에서 난 다양한 산나물까지 입이 호강합니다. 관광농업은 관광을 위하여 특산물이나 풍성한 자연을 상품화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도시인들이 농촌의 대자연과 다양한 농촌 체험을 경험하고 여행하는 것인데요. 이성원 농부는 제천의 대자연을 도시인들에게 소개하는 관광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농부와 함께하는 관광농업, 이번에는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짜잔! 짜잔! 네, 농부님 미국여행도 네. 끝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소인가요?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스릴감 있는 그런 여행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옥순봉 출렁다리고요. 제천 10경 중에 하나인 옥순봉을 바라보면서 스릴감 있는 출렁다리를 같이 건너볼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명승 제48호 옥순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즐기는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222m, 너비 1.5m의 연결다리 위에 서면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보는 게 더 무서운데요? 밑에를 보면서 가니까 무서운데요? 출렁출렁. 출렁거리는 다리 위에서 보면 제천이 왜 청풍호반의 고장인지 알게 된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스릴도 맛보고 멋진 풍경 속에서 인생샷도 찍으며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봅니다. 짜잔! 짜잔! 농부님, 네. 자유여행과 패키지를 좀 결합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패키지 아니에요? 오늘은 많은 체험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좀 피로하시죠?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골맥골 명품 마을이라는 체험 휴양 마을에서 오늘 숙박을 하실 거예요.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골맥골 명품 마을은 한 폭의 산수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휴양 마을입니다. 싱그러운 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자연과 함께 다양한 힐링 체험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여기는 일단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숙박이기 때문에 월악산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과 그리고 또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밤하늘의 별까지 밤에 다 보실 수 있는 네, 아주 자연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아,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여러분, 전 자러 들어갈게요. 안녕! 이성원 농부와 함께한 농촌 관광. 수진 리포터, 오늘 여행 즐거웠나요? 제천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치유 농장을 조성을 해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께 치유의 공간도 제공을 하고 저도 이제 이곳에서 보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농업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숲에서 평안과 여유를 갖습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몸에 좋은 약재락 음식까지 맛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행이 필요할 땐 농촌에 올레! 올레 올레! 세상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선을 따라가죠. 가급적이면 반짝반짝 닦인 도시의 선이 사람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뜻밖의 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소엔 발길이 뜸했던 주택가 골목, 그 사이에 마치 옛날 외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반가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정겹다, 정겨워. 여러분, 이 아름아름 아는 분들만 찾아온다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3, 4, 5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대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세월을 견디고 지금의 모습이 된 가정집인데요. 음식을 건네주던 부엌창과 그 위로 난 다락방까지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남겨둔 모습. 많은 사람들은 감성 카페를 찾아 이곳에 옵니다. 그로 그렇게 핸드드립 필터 커피와 직접 구운 수제 스콘의 조합이 예술이죠. 지금은 보기도 힘들고 구할 수도 없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창유리. 그리고 마치 장인이 손수 디자인해서 만든 듯한 저 창틀.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이 천정을 보면요. 와, 멋진 화산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풍금은 만든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마치 제가 근현대사? 마치 개화기 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좁다랗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이색적인 공간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메이크업 박스가 놓인 뷰티룸입니다. 오, 여러분 어때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연극 배우 시절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분장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추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빈티지한 매력을 가진 오래된 주택, 복합 문화 공간답게 가끔은 전시제를 내어주기도 하고 취미방이 되기도 합니다. 작지만 알찬 나만의 아지트인 셈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반 스케치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공간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카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준 어떤 마법 같은 힘, 그런 게 있잖아요. 방문객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 있는 팔색조의 공간. 이곳을 직접 꾸미고 만든 최미선 대표가 바라는 게 있다면요? 우연히 당북동을 지나가다가 양지 바른 곳에 예쁘게 자리한 2층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티지한 감성을 그대로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카페로서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죠.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국적인 풍경, 이곳은 갤러리 카페입니다. 와, 회색의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딱 와서 보니까요. 이곳의 포인트 컬러는 녹색과 붉은색 같은데, 아니 이곳이 도대체 카페인가요? 아니면 문화 갤러리인가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그림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 복합 공간이죠. 현업 미술 작가가 직접 기획한 공간인데 오히려 커피 부심이 남다릅니다. 콜롬비아의 산미, 브라질의 고소함을 절묘하게 블렌딩한 원두를 사용하죠. 커피 참 좋아하는데 요즘 현대인들 커피 이 풍미를 느낄 시간조차 없이 그냥 헐레벌떡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커피 주문하시면 이제 커피 내리는 거 보시는 동안 이제 작품 구경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커피 내리는 것도 구경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힐링하셨다 가셨으면 해서 핸드드립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더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감상하시면은 여유도 생기고 작품에 푹 빠집니다. 아, 향기로운 커피와 멋진 작품이 함께하는 공간. 아, 좋은데요? 천천히 머무르는 곳. 그래서인지 시즌별로 바뀌는 평균 30점 정도의 미술 작품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애구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돋보이는데요. 오, 이게 그림인데 사진인데 사진인데 그림인데 아,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로마에 갔을 때 이 명분 시합을 보고 만든 작품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은 무표정한 얼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모습, 박제된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최애구 작가의 작품 특징은 사진에 추상 미술을 덧입히는 방식입니다. 주로 여행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최근에는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죠. 사진과 영상과 설치로 이렇게 작품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그 붓질을 하고 색깔을 넣는 기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품도 내가 실험을 더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고 피노키오는 현대인의 삶 또는 뭐 정치인 또 거짓말하는 나 이런 것들을 유태 있게 표현한다고 피노키오라는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애구 작가가 진짜로 애정하는 작품은 제자들의 그림입니다. 이곳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밀 때도 제자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여기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이 우리 작가님 작품이라고. 네, 맞습니다. 섹시 심볼인 마릴몰로 얼굴인데요. 그 심볼인 만큼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겹쳐서 좀 더 부각시키면서 시리즈별로 했는 작품들 중에 두 점을 지금 제가 주품하게 됐습니다. 스승님의 네.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작품을 떡하니 전시한다는 거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림을 처음으로 배웠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뜻깊은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채워졌다 비워지기를 반복할 겁니다. 기정 씨에게도 일상의 선을 벗어났던 이 시간이 뜻밖의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눈길을 돌려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유와 힐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공간이었습니다. 햇살 가득 머금고 새싹이 움트는 계절. 나눔을 하면은 네. 무엇을 나눠줄 수 있죠? 아, 이 나눈다는 거는 사실 뭔가가 좀 있는 분들이 나눠 가지는 거라 가지고 제가 뭐 본래 태생부터 가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있는 거라고니 뭐 타고난 미모? 아, 눈부셔. 여러분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의 나눔의 한 달 가실 건데요. 네. 경현 씨가 가진 걸 마음껏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뭐 나눠드리고 싶어도 이거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한번 가 보시죠. 아우 근데 막 진짜 맨몸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뭐 출연료라도 나눠드려야 되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행복을 나누는 원주시 나눔 봉사단의 활동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호점면 주산리를 찾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아니 오늘 주제가 나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눔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흥겨운 음악에 맛있는 잔치상까지 아무리 봐도 동네 잔치를 방불케 하는데 저는 나눈다고 해가지고 네. 뭐 돈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뭘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마음을 나누며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의료봉사, 법률 상담, 미용봉사 등 각계각층에서 재능봉사를 펼치는데요. 알고 보니 호점면 어르신 70여 명을 위해서 원주시 나눔봉사단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제가 피디님께 듣기로는 오늘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 오니까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니 마을 잔치 열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나눔 잔치입니다. 아, 사랑의 나눔! 네네. 제가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랑은 또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아, 네. 여기 오늘 어떤 자리인지 좀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원주시 나눔 봉사단은 많은 분들이 한 60여 명 되거든요. 저희 봉사단에 계시는데 다 각자의 재능들이 다 달라요. 의료부터 해가지고 건축, 미용, 한방, 그다음에 뭐 그 청소, 또 음식점 하신 분들은 음식도 재능까지 해서 그 재능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여기에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들을 다 나눠드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단장님 딱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라고는 딱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과연 단장님은 제게 어떤 걸 봤을까요? 예쁜 미모? 어머! 이게 이렇게 바로 보여요? 어머 웬일이야. 헬기가 날아가면서 정답이라고. 오늘 나눔 잔치가 열린 이곳에서 의료봉사도 진행되는데요. 특히 평소 이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병원에 가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 저도 나눔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봉사활동이라고 들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이 의료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오늘 나눠주러 오신 거잖아요. 네.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오늘 이 봉사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종합 과자 세트라고 있어요. 그 안에 뭐 비스켓, 드로프스, 뭐 양갱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종합 봉사. 선생님 진료 과목이 어떻게 되세요? 피부 비뇨기과입니다. 피부 어머 선생님 옛날 같지 않아요 피부가. 아 피부 너무 좋으신 미녀신데. 아유 오늘 미모에 대한 칭찬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긴 세월 봉사를 이어오며 오히려 얻은 것도 많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치료했던 분이 이 마을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치료 효과 좋아서 고맙다고 막 네. 얘기하실 때 보람도 되고 저도 기분도 좋고 그냥 겉으로 보기는 한 10년 지났으니까 많이 늙었지만은 머리는 하얗지만은 얼굴은 이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밝혀 마을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나눔봉사단.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원동력이자 자부심이죠. 아, 선생님 미용 경력이 혹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35년째예요. 그럼 네. 봉사 경력은? 봉사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네. 솔직히 말해서 돈 벌면서 미용할 때랑 봉사하면서 미용할 때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봉사를 나오면은 샵에 있을 때하고 또 틀린 기분이 있어요. 네, 오히려 마음이 더 들뜨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아요. 이 마음은 봉사를 받은 어르신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손끝에 담긴 배려와 사랑에 평소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 얼굴에도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머리 뭐 이렇게 해도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은 처음인데? 아우 그래요? 아니 실력이 좋아요? 네. 1등이야 1등 이거. 1등이에요? 1등.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최고. 스타일도 최고. 최고예요. 오늘 여기 봉사하러 오셨는데 그
너무 고맙고 너머들 미니 너머들 아주 잘생긴 멋지신 분들이 오셨고 아우 너무 즐거워 죽고 싶지 않네. 오래오래 살고 싶어. 작은 농촌마을에 전해진 온기로 어르신은 어느새 예쁜 한 송이 꽃이 되었습니다. 원주시 나눔봉사단은 연 2회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지만 금세 증상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증상이 혈관을 타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심장도 또 안 좋아지고 왜 지금 아프고 술을 하자면 더 아픈데 그렇지. 통풍이 술 먹으면 더해요. 근데 이곳의 진료는 보다 특별한데요. 우리 어르신 한 명 한 명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봉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진료실에 있을 때는 진료 시간에 많이 쫓기고 뭐 하니까 짧은데 이런 데 나오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10분, 20분 옛날 얘기도 듣고 또 살아오신 것도 또 배우고 하니까 또 진료의 경험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책으로 배우는 거 말고도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요즘에 그 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렇게 한의원이가라는 얘기도 이렇게 종종 들려오고 한의학에서는 얼굴은 네. 밥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제 밥그릇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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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깨끗하시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의 말씀에 맞들여서 저는 이 밥그릇이 가지고서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웃음을 드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나눔이란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방법으로 말이죠. 저도 동참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렸는데요. 음식 맛있어요, 어르신? 네. 많이 드셔요. 우리한테 몇 접시째 먹어. 재능 봉사가 이어진 오늘,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술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잔씩 먹으라 그랬어요, 소주를. 소주만. 아니 오늘 이렇게 마을에 와가지고 잔치도 열려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고 가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기분이. 아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디서요 그럼. 진정한 부자란 풍요로운 마음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나만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하루. 봉사의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국 그 마음은 하나일 텐데요. 자신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나눔을 선물하는 원주시 나눔 봉사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행복합니다. 나누면요 엄청나게 즐겁죠. 나누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나누면 살아요.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는데 등산이 최고지. 그 전에 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음식 먼저 먹어볼까? 울창한 편백숲이 펼쳐진 충령산. 맑은 공기 덕에 등산객도 많은데 다들 밥은 어디서 먹지? 산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시니까 건강한 식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백나무 밑에다가 두부집을 만든 거죠. 발효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 장류하고 식초, 막걸리, 거기 추가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잘 따고 황룡강에 이제 큰 콩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산된 콩을 1년치를 다 미리 이제 갖다가 재놓고 저는 이제 생산을 하고요.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딱딱하다는 거는 두부 안에 수분이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 두부가 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간수를 타고 두부를 이제 생성시킬 때 그때 수분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수분율을 만드는 게 일단 비밀이기도 하고. 두부가 부드러운 게 수분 때문이었구나. 긴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두부인 만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전골에 수육까지? 이거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잖아. 육수를 아주 애를 써서 만들고 있어요. 야채 채수도 들어가지만 바지락하고 조개 종류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역시 등산 후엔 국물이 최고지. 맑은 국물이라 담백할 줄 알았는데 가라니 시원하네. 전골에 수육, 디저트까지. 이거 먹으러 충령산 또 와야겠는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건강식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주 좀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만족하시게끔 대접하겠습니다. 장성의 천년고찰 백양사. 숲과 계곡으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절인데 여긴 어떤 맛집이 있을까? 어머니 댁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을 한 식당이에요. 어머니 댁부터 한 걸로 치면 50년 정도? 마치 산장에 들어온 듯 진짜 맛집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번엔 더덕인가? 통통하니 정말 실하다. 동생이 농사 지었던 걸 제가 고춧가루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제가 직접 담그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맛으로 치면 저희 집 따라올 집이 없을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동생이 농사 짓고 언니가 요리하니 맛이 없을 수 없잖아. 표고버섯이나 취나물, 고사리 그런 건나물은 주 메뉴로 하는데 이제 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파릇파릇한 제철 나물로 좀 해가지고 구성을 좀 채워주죠. 산 아래 맛집의 묘미는 제철 음식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점.
더덕이 산에서 나는 고기라더니 제철이라 향도 진하고 매콤한 맛이 중독적이야. 저희 가게가 백양사 입구 쪽에 있으니까 백양사 들릴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리셔서 더덕구이의 막걸리 한 번씩 드셔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